근데 친해져야지. 나랑 친해지기 싫어? 친해지고 싶지. 근데 규민이처럼 내가 안 할게. 오케이? 오케이. 자, 아니, 그러니까 얘가 규민이랑 말하니까 자꾸 규민이 보고, 와, 얘랑 친해지면 저렇게 되는구나. 약간 이 생각 드니까, 야, 근데 규민이는 특수해. 그치? 특수해. 특수해.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내가 그렇게 안 해. 응? 걔는 진짜 특수한 애야. 세진이면 줌 수업을 해야 되나? 아니 근데 토요일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그럼 난 또 토요일 9시 초 나와야 되네. 얘기해봐. 네. 공부하긴 해야지. 어떤 내용이야? 이것도 나오죠 다. 다 나와. 계속 나와요 계속. 어떤 내용이야? 농경사회. 끝. 이것만 하고 갈 거예요, 제동아. 뭔 내용이야? 이거 보여서 농담을 제대. 이거 솔토에는 뭐로 나왔냐면요, 문법으로 나왔습니다. 문법. 이거 나한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너. 우와, 좋아요. 봐봐, 너 할, 너니까 규민이처럼 못한다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해. 봐봐. 자, 일단 천천히 갈 겁니다. 근데 일단 너네들이 이 개념을 조금 알아주셔야 돼요. 이거는 알지? 반대인 개념은 알지? 알지? 그러면 여기에서 농작물 재배 방식이 달라졌지. 그게 뭐야? 이거는? 이동사에서는 뭐 했어? 수렵채집. 수렵채집이 뭐야? 돌아다니면서 나무에 과일 달린 거 따고, 과일이 자라나기 전까지 다른 나무 또 돌아다녀서, 그게 이동사회지. 그럼 여기서는 뭘 시작해? 농경. 됐어? 그러면 여기에서 헌터 게더럴이라는 거는 어떤 뜻이야? 수렵채집이지. 그럼 우린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 이동사회. 이거지. 그치? 이동사회예요. 수렵채집 사회는 이제 이동사회인 거야. 네? 네. 자, 가야 돼. 갑시다. Growing crops. 농작물 세대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강요의 때 몇 형식 동사? 5형식 동사. 이거 목적어. 이거는 뭘까? 목적격 보어. 어디에 머무르게 때? 한 장소에 머무르게 했대요. 강요의 때. 예. 즉, 이 얘기가 뭐냐면, 농경사회는 사람들을 정착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잘 가야 돼. Hunter Gatherer, 이동사회, 즉 수렵채집사회는요, typically, 전형적으로 어떻게 했대? Move around 했고요. 이 moved는요, roamed로 바꿨을 수 있고. Roaming이, roaming, 돌아다닌다죠? 그래서 roamed에요, roamed. 돌아다녔대요. 자주 돌아다니게 했고요. 그들은 had to, 뭐뭐 해야만 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이거는 needed to랑 바꿨을 수 있죠? Had to be able. 뭐가 가능해야만 했냐면요, carry all their possessions예요. 그들의 모든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움직이는 게 가능해야 했대. 뭐와 함께? 그들과 함께. Every time they moved. 그들이 움직이는 매 시간 동안. 됐어? 됐어? 여기까지 이해 돼? 이거 themselves 안 되죠? them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동 사회는요,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게 모든 거를 갖고 움직여야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애도 잘 낳았을까 못 낳았을까? 못 낳았어. 왜? 짐이니까. 근데 정착 사회하고 인구가 어떻게 됐어? 증가됐지. 왜? 애를 데리고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조가 됐어? 그럼 가보시죠. In particular, 특히 엄마들은요, had to carry their young children. 뭐해야만 했대? 그들의 어린 애들을 데리고 움직여야만 했대. 그렇죠? As a result, 결과로서 hunter gatherer, 수렵 채집 사회인데 이제 우리는 어떤 사회라고 생각한다고? 이동 사회. 됐어? 이동 사회의 엄마들은요, could have only one baby every 4 years also예요. 매 4년 혹은 그 이상으로 한 아기만 낳을 수 있대. 봐봐. 이거 알약이거든? 그렇지? 이거 해석 어떻게 돼? 하루에 한 알. 됐어? 4년에 한 알. 한 마리. 4년에 한 마리. 어우, 갑자기 심장이 아프지? 근데 요즘 흉통 좀 자주 그 느껴져. 자면서도. 스트레스인가 진짜. 그런가 봐요. 아, 짜증나 씨. 아, 주님만 딱 있었으면 지금. 봐봐. 아, 잠깐만 미안해 진짜. 왜 이러지? 찌릿찌릿해. 그리고 여기가 자고 있을 땐 여기 쪽이 막 좀 이렇게 담이 걸린 느낌? 그래서 가시죠. 4년에 한 마리. 자, 스페이스는요, 여기서 이거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으로서 공간을 두면서 자, 뭐에 공간을 두냐면 그들의 생일, 그러니까 출산에 공간을 두면서 so that 이렇게 묶어주시고 They never had to carry more than one child at a time. At a time 어떤 뜻? 한 번에. 이거 뭐랑 바꿔 쓸 수 있어? At once. 이거랑 바꿔 쓸 수 있어요. 그쵸? At once랑 바꿔 쓸 수 있고. So that,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They never had to carry more 이에요. 그들은 결코 뭐 할 수 없대? 움직일 수 없대요. 한 번에 한 아기들을. 됐나요? 됐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일단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야, 이동사회에선 애 못 낳 끝이야. 그 다음에 이거 정착사회. 이거 문장삽입 주의하시고. 이거 문장삽입 주의하세요. Farmers. Farmer이라는 게 농부지. 농부는 정착사회야 이동사회야? 정착사회. 그래서 반면에 농부들은요, could live in the same place. 어디에 살 수 있었대? 같은 곳에 살 수 있었대. live in, 아까 봤던 무슨 전치사? 수반 전치사. 이렇게 가는 거야. 같은 장소에 머무를 수 있었대요. 즉, 정착할 수 있었대. the same place. year after year. 연도가 계속 지나고서도. 그쵸? 그리고 did not have to. 이거 어떤 뜻이야? don't have to. 뭐뭐 할 필요가 없다예요. 뭐뭐할 필요가 없다야. 두 does did not have to 이렇게. 이거 뭘로 바꿀 수 있어? 이거 have to를 need to로 바꿀 수 있어요. 뭐뭐할 필요가 없다 해석이 똑같아져. 됐어? 네. 걱정할 필요가 없대요. 뭐에 대해서? 이동하는 것. 전치사 나왔으니까 명사, 동명사 나온 거고요.
운반하는 거예요. Young children을 긴 거리를 운반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왜? 정착했으니까. 이해가 됐어?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이거 느낌 해석 살려서 해야 돼. 알겠어. 난 알고 있지 이런 거. 그렇지? 네. 사회인데요. 얘들아, 사회라는 건 어떤 사회냐면 일단 that settled down이 settled down 어떤 정착하다. 정착한 한 곳에 정착한 사회는요. 한 곳에 정착한 사회는 were able to, be able to 뭐가 가능했대요. 뭐가 가능했냐면 숄튼 줄이는 게 가능했는데요. 그들의 생일 인터벌 간격을 뭐로부터 4년으로부터 몇 년까지? 2년까지. 약 2년까지. 약. 됐죠? 네, 약 2년까지. 됐어? This means that 이것은 의미하는데 이거 무슨 that? 접속사 생략 가능하고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뒷문장이 완전합니다. Each woman could have more 가질 수 있었대요. 더 많은 아기를 뭐보다? Hunter gatherer counterparts보다. 됐어? 이 동사보다 왜 더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윤우야? 어? 왜 더 많이 가질 수 있어? 못 들어서 그래. 왜 더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얘를? 이 동사에서는 얘를 나오면 이제 주성 나오면 이제 먹고 사는 게 오오 그래. 되게 너 되게 논리적인 느낌 난다. 아 진심이야. 이런 답변은 처음이다. 아, 잘 안 물어볼게 이제. 미안해. 뭔가 잘못한 기분이야. 약간 은유한테 물어보면 이거요 못나니까 이러면 그냥 더 물어보고 싶게 만들거든. 근데 윤우한테 물어보면 뭔가 되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야 될. 그래요. 뭐 좋아요. 예, 맞았어요. 그쵸. 얘 못 났고요. 컴마 다음에 위치가 났어. 위치 무슨 용법? 계속적 용법. 그래서 이거 대수로 바꿀 수 없습니다. 예, 대수로 바꿀 수 없고요. 인턴 어떤 뜻? 결국 resulted in이에요. result in 뭘로 바꿀 수 있어? 리설트 인 뜻이 뭐야? 무엇무엇을? 야기하다. 이거는요 여기에서 이제 썼던 표현처럼 리설트 인이 있고요 오리지네이트 인이 있고 컴 인이 있고 cause가 있어요. 그렇죠? 야기했대요. 뭘 야기했냐면 급격한 인구 성장을 야기했대요. 뭐 사이에? farming. 이거 농경 사회지. 즉 우린 이걸 이제 어떻게 가야 돼? 정착 사회라고 가야 돼요. 됐어? 오케이. An increased population. 여기가 이제 내가 봤을 때 이제 문장이 조금 중요해지거든요. 증가된 인구는요. Was actually an advantage to예요. 이거는 어디 어디에 대한 이점이거든요. 어디에 대한 이점이 있냐면요. Agricultural society. 농경사회 이점이 됐대. 뭐 때문에? 뭐 때문에? Because farming required. Required은요 요구하다예요. 요구했대 뭐를? 많은 양의 인간 노동을. 됐어? 많은 양의 large amounts of는 많은 양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인간 노동을. 됐어? 돼?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야. 봐봐 이 글의 순서를 잘 가. 일단 지금 이거랑 이거랑 이제 싸우고 있어. 근데 이제 이동사회에서 정착사회가 됐지.
근데 이 정착서에는 이제 농경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잊으시고 여기까지는 다 알 거야. 근데 이거야. 정착, 농경을 시작했어. 됐어? 농경을 시작하니까 뭐가 된 거 있어? 어? 아니, 농경하면서 정착이 같이 가는 거야. 그럼 농경하면서 뭐가 증가했다고 또? 인구지. 근데 이 인구가 증가한 사실은 또 어디에 도움을 줬다고 마지막에 한 거야? 농경에 도움을 줬다고. 됐어? 그 얘기지. 그러면 이 글에 지문이 주제로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상호작용이에요. 뭐와 뭐 사이에? 농경과 인구의 상호작용이 가는 거야. 알겠어? 상호작용 영어 뭐야? Interaction이에요. Interaction of agriculture이렇게 쓸 수 있어요. 뭐와 뭐 사이의 상호작용? 농경활동과 인구 간의 상호작용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주제가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 나왔어. 주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다 치자. 뭐라 나왔냐면 농경사회의 원인 인구 증가. 맞아 틀려? 왜? 그래요. 농경사회가 돼서 인구가 일단 증가를 한 거야. 이해가 됐니? 네, 근데 이게 꼭 상호작용이라도 안 나도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걸 주제를 한국말로 쓰면 뭘까? 농경사회로의 전환은 인구를 증가시켰다. 이렇게 가는 거겠지. 그치? 농경사회로의 전환은 인구를 증가시켰다. 이거 제동이랑 나은이가 쓰면 집에 갑니다. 농경사회로의 전환은 인구를 증가시켰다. 이게 주제예요. 제동이가 쓰면 집에 갑니다. 제동이가 쓰면 집에 갑니다. 농경사회로의 전환은 인구를 증가시켰다. 야, 근데 너네 갈 시간이야? 아니잖아. 다음 질문에 지금 요즘에 아림이가 키워드가 약간 자꾸 위태위태하거든요. 내가 다음 질문을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겠어. 아니, 다음 질문 숙제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지금 합시다. 네. 지금 한번 읽어보고 그 주제 골라봐봐. 넌 이제 진도 다 끝났어. 영어 쓰지 말고요? 어? 아니. 다음 질문 39번. 이거 질문 쉽지 않다.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질문이에요. 한국어만 읽어. 제동이랑 윤호가 잘하면 이제 가요. 아림이랑 이렇게 셋이. 아, 나은이까지 가자. 넷이. 같은 반. 너네 몇 반이야? 10반. 10반 친구들이 잘하면 갑니다. 내가 오늘 쟤는 승민이는 지금 좀 봐줄 거야. 아직 쟤가 좀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곧 그걸 다 처참히 드러낼 거야. 승민아,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한글을 한번 읽어. 너 내가 저번에 내 지금 숙제 해봤냐? 해봤어. 내가 다 했는데. 지금도 안 됐었잖아. 알겠어. 가져와, 화요일에. 너 썼어? 아, 써야 돼요? 어, 써야 돼.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지금 못 가? 아, 힘들다. 머리가 어지럽다. 오! 됐었어요? 다 잘 잡네. 키워드도 잡아? 키워드요? 아, 넌 잡지 마, 손. 잘 잡았네. 넌 뭐 산문을 쓰냐? 네. 아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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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원래 진짜 못하는데. 너 주정문에서 맨날 틀리잖아. 얘들아, 이건 하나는 잘 잡아 봅시다. 하나는 잘 잡았어. 아리미가 키워드 쳐보자고요. 유년기 잘 잡았죠, 다들. 두 번째 볼까? 여기가 좀 꼬여요. 자, 보시죠. 유연성? 맞는데 유연성보다는 한번 이렇게 내가 쭉 한번 해설해줄게. 잘 봐. 어린이로서 시간을 보내는 거는 동물들로 하여금 그들의 환경에 대해서 더 배우게 한대요. 유년기 없이 동물들은 무조건 완전히 하드웨어에 의존을 해야 된대. 됐어? 여기서 하드웨어가 뭘까? 그치, 몸이지. 그러니까 직접적인 경험이에요. 됐어? 유년기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험에 의존을 해야 되고. 근데 얘들아, 생각을 잘해봐. 어떻게 유년기가 없을 수가 있냐? 태어나자마자 어른이 된 애들이에요? 아니에요. 뭐가 빠졌어? 부모와의 시간이에요. 그쵸? 네, 그런 걸 좀 캐치를 해줘야 돼. 그래서 순전히 경험으로만 완전히 의존해야 되는 동물들은 그러므로 덜 어떻대? 유동적이래. 이해가 됐어? 유동적이라는 게 어떤 뜻이야? 변화에 쉽게 적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바뀐 거에 따라 잘 적응을 한대. 근데 하드웨어에 의존하면 잘하지 못한대요. 됐어? Among migratory bird species. species 이거 내가 무슨 단수라고 그랬어? 아이씨, 상시 복수 명사예요. 단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새, 철새들 중에 those인데 어떤 철새들이냐면 knowing how, 알고 태어나던 새들은 그 다음에 뭘 아냐면요. 아우 미안해. 어떻게 가야지 알고요. 언제 가야 될지 알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아는 애들은요. Those that are migrating entirely with instruction they were born with예요. 그들이 갖고 태어난 뭔데? Instruction, 지시사항이죠. 갖고 태어난 것들은요. 때때로 have very inefficient migration. 이거 긍정부정? 좀 빨라요. 긍정부정? 봐봐, 그럼 이렇게 하자. 느리게 봐봐. 이 문장이죠. 내가 이 문장 물어볼 거야. 이 문장 대답 잘하면 간다잉. 철새 중에 어디로 갈지 알고 태어난 새들이지. 그러면 이거 하이픈 안 읽는 거지. 원래 너네들이 이거 하지 마. 이게 주어지. 이게 동사지. 이거 이 문장 의미 나한테 해석해봐. 나은이가 봐봐, 너네들이 꼬이는 과정이 어디냐면 알고 태어난 새들이야. 그치? 근데 이거는 긍정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매우 비효율적인 이동 루트를 갖고 있대.
부정으로 바뀌었어. 이거 어떻게 대처할 거야? 인연기가 없는 새들. 근데 걔네들은 왜 이걸 알고 태어난 새들로 가는 건데? 인연기가 없어. 인연기 없는데 왜 알아? 짧게 그냥. 다른 말 없어? 넌 어떤데? 나도 얘가 맨날 네 얼굴 네 얼굴 할 때마다 네 얼굴 어떤데라고 물어보거든? 이거 뭔 소릴까? 이거 찾아온 거 숙제입니다. 알겠죠? 밑에 나와요. 봐봐, 여기서도 나왔잖아. 쉽게 또 적응하지 못한대. 즉 뭐가 없다라는 거야? 쉽게 적응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유동성이 없어요. No flexibility잖아. 그치? 이거 찾아오세요. 이거. 왜 이게 유동성이 없는 걸 의미하는지. 이해가 됐어? 네, 이거 숙제입니다. 쉽지 않아요. 하나의 길밖에 없는 거지. 그거랑은 약간 좀 뉘앙스가 달라. 찾아오세요.